키움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주식시장 얘기할 때 좀 밖에 얘기 좀 들어봐야 되고도 하고 얘기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화요 리뷰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밖에서는 자, 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로 바로 넘어갈까요? 예, 인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예. 밖에 얘기들을 하려면 또 젊은 피가 또 필요합니다. 어린 피인가요? 뭐 아무렇게나 하세요. 저는 어쨌든 거기서는 빠져. 어린 피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좀 잔인한 느낌도 없잖아요. 어린 피 잡혔습니다. 어린 피 색깔 옷. 네, 오늘 또 피 빨강. 이름 좀 제발. 아,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린 피. 어린 피 김수정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화요 리뷰 두 번째 시간인데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아, 거의 한 달도 넘은 네, 것 같아요. 그만큼 네, 각오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네. 갑자기 왜 나 딴 얘기할 때 딸 둘이서만 얘기했지? 네? 넘어갈게요. 아, 예, 예. 자 오늘 주제 보고요. 예, 또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예, 주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읽어주세요, 선생님. 안 보입니다. 저도 안 보여요. 예, 저 카메라 때문에. 예, 나왔다. 예. 오늘의 화요 리뷰 깡 열풍 1일 3깡은 기본이다. 시장에서의 깡 주식은 무엇일까? 이게 오늘 화요일 리뷰의 주제인데요. 네. 오늘 계속 우리 PD님이 예, 삼깡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뭐 이랬는데 둘은 막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요거 보여드리면 알 것 같아요. 예, 함께 보시죠. 노래가 들리네요. 아, 여기 노래 틀어주시는 거예요? 보시주가 아니라 노래구나. 아, 저희 듣는 거군요. 여기까지만 보고 듣고도 알아? 아, 그럼요. 네. 유명한 인트로. 예, 시청. 저는 그 뮤직비디오가 다 그려져요. 네, 네, 맞아요. 이제 아니, 딱 쓰고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근데 그 그거 너무 레인 모자. 네. 괜찮아요? 저는 다시 네, 90년대로 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아, 주제부터 먼저 갈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깡 열풍은 기본이라고 1일 3깡이 기본인데 우리 비 얘기를 조금 잠깐 하면서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유튜브에서 시작된 전국의 깡 열풍 도대체 왜 그러냐. 네. 깡이 뭐예요? 깡이 비의 노래죠. 노래. 네. 2017년에 나온 노래인데 저는 이거를 평론가들한테 기사로 먼저 봤어요. 이해깡 실패했다 이렇게. 저는 그게 진짜 웃긴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유튜브에 유행 같은 게 나오면 예, 이게 왜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왜 그 유튜브가 요즘 대세라며 하면서 막 이렇게 어느 회사나 다들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네. 막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네, 불러서 야 유튜브 좀 해봐라 막 이렇게 그렇죠. 막 그렇게 네, 주문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죠. 야 유튜브에 요즘 깡이 대세라며 깡의 유행의 비밀은 뭡니까? 이러면서 평론가들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평론가들도 잘 몰라. 모르는데 네. 저는 그걸 느꼈을 때 뭐냐면 네,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을 때 그 네, 음악이 처음 그 뭐지 그때는 지상파 방송에서 됐는데 이건 노래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건 노래도 아닙니다. 좀 더 열심히 해줘. 이거는 멜로디 별론데요? 뭔가 뭐 그랬던 그 다음 날에 난리가 났었어요. 서태지 아이들의 네, 난 알아요가. 그분 반대감 집사겠네요 거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혹평을 했었던 평론가들이 한동안 나오지 못했던 걸 기억나는데 비도 약간 그런 느낌. 그 깡 얘기 좀 해주세요. 깡 얘기. 깡 어때요? 깡을 저는 유튜브로 접근을 했죠. 유튜브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깡으로 이끌었다고. 예. 깡이 갑자기 너무 핫해지면서 저도 사실 좀 깡을 늦게 접한 것 같아요. 저도 댓글로 보면서 이제 깡을 처음에 재미가 그 댓글 읽는 재미가 너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6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깡 1탄, 2탄, 3탄, 4탄 이렇게 해서 뭐 6, 7탄이 더 재밌다 이러면 6강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6강까지. 1일 6강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네, 사실 영상을 보는 것보다 그 댓글 보는 재미가 참 재밌죠. 맞아요. 저는 유튜브 열면 일단 이걸 보자. 그럼 그다음 같이 보면서 되게 뜨끔하는 순간이 뭔지 아세요? 너 지금 댓글 보면 너 지금 노래 안 듣고 댓글 보고 있는 거 다 안다고. 맞아. 댓글 네, 보려고 깡을 켠 거죠. 네, 뭐 그런 얘기들도 네, 있고 제가 굳이 이제 저는 네, 깡에 거의 뭐 초창기 핫해질 때부터 1년 전에 알았다. 네,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깡의 어떤 역사와 약간 평론가 마인드. 어깨가 자꾸 올라가. 네, 어깡. 평론가 마인드 빙의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2017년에 연말에 네. 그 비님이 그 네. 깡을 발매를 했는데 비님이 예. 예. 그 사운드가 되게 네. 삑삑삑삑삑 이러면서 그쵸, 그쵸. 약간 아까 그분이 그것처럼? 랩을 하시잖아요. 예. 다시 돌아왔지. 오? 막 이러면서 뭐, 내 매니저 해주세요. 매니저 전화에 뭐 불인 뭐 매니저 날 찾을 수가 없지. 얘 옛날 랩 같은 느낌 되게 많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추임새도 그렇고 약간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왜 네. 그분이 그걸 했는가 제가 이렇게 마인드 빙의해 보면 네. 힙합이 대세인 거죠. 이 쇼미더머니와 뭐 골든래퍼 아, 뭐 이런 것들 힙합이 대세니까 이분이 이제 나는 최고였으니까 힙합을 해도 최고가 될 거야 라고 하고 약간 도움을 덜 받으신 게 아닌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덜 받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모여서 얘기하네 이렇게 갑시다 요즘에 이게 대세입니다 아니야 난 이렇게 해야 돼 그 힙합에서 뭔가 좀 자랑하고 그런 게 있잖아 너니 스웨드 맞아 그쵸 네, 나는 얼마 있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나는 돈도 많고 맞아. 시간도 막 스케줄 옛날에 스타 월드스타였고 네, 그쵸 월드스타 그런 것들을 하다가 네. 갑자기 과거의 감성으로 가는 게 화려한 조명이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 네. 웃겨요 화려한 조명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감싸기 시작하는데 네. 그 순간부터가 이제 또 이게 뭐지 싶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너무너무 재밌게 보시고 그리고 그렇죠.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장면이 진짜 인상적이죠. 어떤 거죠? 그 뭐지? 아, 그 닌자 가면 같은 거 쓰시고 아, 그쵸. 그 춤추는 거 이렇게 하면서 막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 그리고 네. 빕님뿐만 아니라 네. 옆에 계신 모든 그 맞아요 팬서분들이 같이 그렇게 다리를 떨고 그게 계시는데 그게 패러디가 비닐봉지 쓰고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검은색 비닐봉지 그게 되게 리듬이 어디다 맞춰도 어울리는 네. 거 알아요? 아 그래요? 그거 무슨 이상한 노래 다 붙여도 아 정말요? 네 옛날에 뭐 팥죽송 막 이런 거 다 붙여도 그게 진짜 잘 어울리고 무슨 아니, 북한에 뭐 감자 뭐 이런 거 붙여도 잘 어울리고 아 진짜 저 죄송해요 우리 네. 방송해야 되는데 너무 아, 여러분들 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거 진짜 재밌게 네. 아, 저희 진짜 웃는 거예요. 저 방송인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님이 현실 웃음이라고. 비님이 이거를 보면은 네. 너네 다 죽는다고. 이걸 패러디하는 애들 너네 진짜 큰일 난다고 했는데 진짜. 이제 놀면 뭐하지에 나왔다가 네. 본인도 되게 1일 3강을 하신다. 맞아. 아니 1일 3강은 해야지 막 이러면서. 뭐, 아침 먹고 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나씩 다 해야 된다고. 저 예전엔 비라는 분을 굉장히 진지하고 막 이런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맞아. 근데 잘 안 돼. 그래서 안타까운 사람 막 이랬는데 근데 어느 부분부터 요즘 돼서 개그 코드가 장난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개그 코드가 요즘에 아 그래서 요즘에 캐릭터가 좀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근데 멋있더라고요, 진짜. 아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분으로 저는 기억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과거의 월드스타에서. 이효리 씨는 천천히 내려오는 방법을 생각을 한다. 이분은 완전히 이렇게 됐다가 다시 롤러코스터. 준 씨가 네.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식 시장하고 조금 연관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두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깡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화려한 조명을 받고 최근 들어서 깡 제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들이 아 이거 그거 좀 깡 좀 깡 세네 뭐 뭐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깡주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서 깡 있는 주식 깡이 있다는 게 이제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비어로 뜻이겠죠? 깡 따고 있네요. 그렇죠. 네, 깡이 있다. 뭔가 무너질 듯 하다가 깡으로 버텨내고 다시 이제 올라온다 약간 이런 버틸 수 있고 아 여기서 이제 우아한 말로 저력 저력이야 저력 아 이러니까 또 갑자기 방송이 돼버렸네 고급스러워졌어요 저력 자 화려한 조명 나만의 깡종 뭐죠 조명을 아주 확실하게 받고 있는 네. 그래서 한동안은 그렇죠. 놀림의 대상이 되고 미운오리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백조가 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화에 끼지 못해서 어색한 게 전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 대화를 좀 해볼게요 예 저는 금융주 뽑아봤어요 금융주 제가 왜냐면 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그 경험담인데 제가 2017년 10월쯤에 여기 입사를 했더라고요.
그때 왜? 아, 잠깐만 너무 반말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뭐야 금우지 얘기하니까 왜? 그만 있어 이런. 대박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너 나이 되게 많아 약간 이런 느낌. 그때도 입사를 했어.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살았어 막 이런. 알아서 하세요. 예. 네. 네. 2017년에 네. 보시면은. 금융주가 진짜 네. 좋았거든요. KB금융 같은 거 제가 안 그래도 좀 보고 들어왔어요. 네. 2017년 연말 요때 와 금융주의 진짜 황금기였습니다. 2016년 내내 올랐고 2017년까지도 계속 올라갔던 그때라서 저는 이때 처음 그 연습삼아 사봤던 게 조선주랑 금융주였어요. 근데 제가 산 거기가 고점이었더라고요. 원래 그렇지. 처음부터 한 번씩 겪어봐야 되는 그 곤란. 이렇게 잘 올라가던 애가 제가 산 거기가 고점이 되니까 너무 네. 힘들어서 네. 언젠간 다시 올라오겠지 생각을 하다가 못 올라오니까 다시는 쳐다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그 경기 민감주의 반등을 어떻게 보면 선두에서 또 이끌었던 맞아요. 종목 중에 하나가 금융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이 깡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명석 앵커의 지금 현재 아, 또 이렇게 하니까 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KB금융이다. 꼭 그 뭐 한 종목만 정하기보다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이렇게 세 개 다 좀 묶어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네. 요거 최근에 내가 기억이 나. 우리 쪽에서 리서치에서 나왔잖아요. 하나 은행주에 대해서 3년 2017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3년 만에 돌아온 금융주의 매수의 그런 주제가 있었어요. 선배가 예. 깡이 있었더라면 가지고 있었겠죠. 버티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선배는 깡은 없었던 거라. 대신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죠. 다른 거 투자. 네. 내가 테슬라를 샀으면. 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서영수 연구원이 한 이제 3년 만에 돌아온 금융주의 매력적인 주식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켓리더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은행주가 요즘에 워낙 네, 잘 가니까 그렇죠. 깡 있네. 예. 저는요.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초창 2017년에 들어와서 조선주와 맞아. 금융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조선주를 솔직히 2007년으로 가고 싶어.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한 분한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죠? 이렇게 했더니 현대중공업 넣고 대우조선해양 넣고 현대미포조선 넣대요. 조선주 다 얘기해주셨네요. 다 얘기를 하는 거였어. 그랬더니 그 종목들 다 갔었어. 2007년 잠깐 보여드릴게요. 2007년. 지금 현대중공업이 중공업 지주로 돼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서 네. 지금 남아있는 현대미포조선 보면 이거 2007년 봐봐. 이때는 저는 학교 다닐 때인데 한창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 막 이런 것들 막 조선주 교육시키잖아요. 네, 학교에서 맞아요, 네. 조선 자동차 선생님 표정 봐봐. 그랬어요? 이런 표정이 그때 그런 공부를 했어요. 몰라요? 이걸 몰라? 2007년이요? 2007년 저 몇 살이었죠? 그거 애기야?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유치원생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방송하고 있었어. 유치원생이었어요? 유치원생. 아니요, 2007년이요. 아니, 우리 여러분들은 2007년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초등학생. 모르더라도. 초등학생. 초등학교 때. 네. 그러니까 유치원 조심했네요. 네. 지금 이렇게 디스가 또 여기서 들어오네. 왜요? 초등학교지 무슨 유치원이야 이런 얘기 있는데. 초등학교, 맞아요. 초등학교. 다행히도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어요. 그래도 대충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알 때네. 맞아요. 다행이에요. 그때 조선주가 정말 장난 맞아요. 아니었어요. 그때 되게 예, 약간 자부심 예. 느끼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어요. 조선주는 진짜 우리나라의 최고의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현대미포조선이 그때보다 더 낮은 주가 수준에서 요즘 들어서는 사실 수주액이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왜 이걸 아직도 주가는 지금 그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고 있긴 한데 수주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중국에 밀려. 중국에 맞아. 밀렸다가 결국은 다시 갖고 와. 그렇다고 하더라고. 네. 기술력이 네. 여전히 우리가 네. 1등이라는 깡 있는 주식으로 저는 조선주로 얘기를 하고 현대미포조선. 자랑스럽네요. 사실 정말. 현대중공업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지금 그때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은 지금 현대미포조선밖에 없어서 지금 이 종목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 때의 깡 주식도 모르고 명살걸 강주식도 모르고. 아, 자기 진짜 우리, 맞대네요. 저는 우리 완전 어디 뭐. 요즘 핫하다는 네. K 바이오. 정말 좀
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아무래도 네. K 방역 체계, 네. K 바이오가 정말 세계적으로 위상을 좀 얻는 그런 이제 억강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아, 그런 K 바이오가 네. 억강이 좀 들어가 억강이 있는.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을 아,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없어요 진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잘 가더라고요 시총 44조에 빛나는 이 위력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고 또 셀트리온은 제가 찾아보다가 사실 잘 몰랐는데 피디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셀트리온이 비와 좀 관련이 있다고 아~ 제가 비랑 무슨 관련이 있죠? 그랬는데 셀트리온 스퀘어는 비와 비의 그 영화 그 부인과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고 셀트리온의 네. 이제 그 스킨케어 브랜드 중에 스킨케어 브랜드의 모델로 네, 비의 네. 아내인 김태희 씨가 5년 동안 장기 계약을 했었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예전에 지나가다가 길에서 그 간판에 김태희 씨가 딱 이렇게 얼굴이 탁 크게 있는데 옆에 셀트리온 적힌 거 보고 아 모델 하셨구나 봤었고 또 영화에 깡이랑 같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자전차왕 엄복동? 아, 예. 네. 유명한 영화죠. 네. 그 유명한데 그게 이제 그 사실 깡처럼 유명한 영화. 깡처럼 유명한 거예요. 깡과 아, 함께 회자되는 깡과 함께 회자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다가 이 셀트리온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이쪽이 투자를 맞아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은 이미 바이오 쪽으로는 너무나 억강이 있는 그렇지만 이제 엔터 쪽으로는 엄복동 영화에 투자를 했었으나 이제 그 영화가 좀 잘 안 됐죠. 네, 그렇죠. 네. 다른 데서도 좀 깡 좀 부려보려고 했는데 네. 안 됐네. 하지만 이런 네.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는 요즘에 계속해서 그럼요. 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동안 구박도 많이 받을 그러니까 주가가 맞아요. 뭐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구박도 진짜 많이 받았지만 그렇죠. 나는 간다라고 해서 쭉 가는 그런 움직임. 네. 아, 그래서 우리 네. 수정님의 깡 있는 주식은 네. 셀트리온 SK 아, 셀트리온 삼형제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네. 알겠습니다. 예.